용화산자락,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이 마을 깊은 곳에서 대궐 같은 한옥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의 주인장들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인 사업 조그맣게 운영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화천에서 정착한 지 14년 되는 명재승입니다. 저희 집사람이고요. 저는 명대감 만화님. 자기소개를. 만화님이고, 이 사람이 강원도를 좋아해서 5년 후에 따라 내려와서 여기 살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굉장히 담담한데 위트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도시 생활에 한계가 와서 귀촌하고자 마음을 먹고 찾던 중에 화천 땅을 찾게 됐어요. 오게 된 동기는 한호학교가 여기 있어서 내 손으로 내 집을 짓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천으로 오게 됐는데. 내 손으로 내 집을 짓자라는 생각으로 화천 한옥학교에서 보낸 1년. 한옥학교 수료 후 그는 추위도 더위도 참아가며 꼬박 1년을 집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곳 본체입니다. 아, 직접 지으신 거였군요. 우와, 네. 여기는 그 본체라고 이름을 지어서 주로 이제 집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본체에다 대문을 만화님이 사신 곳이군요.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미련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소리마저 네. 아. 아담어죠. 구조는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산을 이렇게 깎아서 지은 집이다 보니까 공간이 넓게 나오질 않았어요. 개방형 주택을 짓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마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벽을 싸서 좀 넓은 저쪽까지 나가면 좀 넓죠. 너무 좋은데요. 밖에 걸터 앉을 수 있는 마루, 우리 전통 마루를 만들어서 개방형으로 안은 좀 좁더라도 밖에를 자유스럽게 어디든지 가서 걸터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 구조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최우선으로 두고 집을 지었다는 명재승 씨. 그래서 이 집 어디에서든 눈부신 풍경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솔숲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이 집의 뷰 포인트라고 하네요. 숲뷰네, 숲뷰. 네. 눈높이에 소나무가 있어요. 외국인들 오면은 담아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빨래 건조장. 빨래 건조장. 용도에 맞게 많이 변경이 되죠. 감을 달아서요. 곶감을 켜놓으면 너무 잘 말라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어. 새들이 쉬는 쉼터야. 아, 여기가요? 네. 새들이 여기 주로 와서 이제 여기 앉아서 이런 데 앉아서 힐링 그 자체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멋진 처마가 눈을 사로잡는 사랑채도 명재승 씨의 작품입니다. 사랑채까지.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라 이름 붙였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묵어가는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전통한 한옥이에요. 방도 구들방을 넣어서 불 떼서 난방을 하니까 아르목은 뜨겁고 위도 올라갈수록 차져요. 그리고 지지는 거죠, 이제 등대고. 오칠. 아, 이 오칠이라고요? 네, 오칠. 오칠이라고. 우리 멤버들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박영석 씨, 우리 후배인데 박영석 씨 있고 전문 산악인들. 산악가셨어요? 이 중에서 지금 세 명이 산에서 아직 그 시신을 못 찾고. 산악인으로 활동할 만큼 산을 사랑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산에 오르는 대신 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집사람하고 둘이 차 한잔 컵 한잔 마시면서 경주도 나누고 여기 다 시야가 다 터지잖아요, 사망으로. 저걸 직접 다 만드셨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계절이 바뀌면서 너무 예뻐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한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선은 우리 몸에 딱 맞는 내 옷 입은 것처럼 맞는 집이고. 집 구석구석 명재승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 집은 맞춤집이라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구석구석, 구석구석 집 구경을 시켜주시던 두 분이 외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숙회로. 아, 숙회로 가. 숙회로 가. 다음 주 아이템인데 또. 그러게요. 그러네요. 상대경도. 봄이 늦게 찾아오는 강원도라지만 숲속엔 이미 봄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뒷산 한편에 자리한 부부의 밭. 푸릇푸릇한 나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부부가 키우는 산마늘입니다. 일명 명이나물이라고 불리는 봄나물이죠. 명이나물이군요. 이제 이걸로 고기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죠. 거기로 이었으네요. 산마늘. 오. 명이나물 삼겹살이죠. 그렇죠. 다 먹어야죠. 단군 할아버지가 이거 먹고 우리 조상이 됐네. 쑥하고 쑥하고. 저거 맞나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 안 됐다고. 육종마늘 이런 거는 얘가 우리 토종마늘이지. 곰도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산마늘. 오늘 저녁 밥상은 산마늘이 책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삼겹살도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산마늘 담아 돌아가는 길 뜻밖의 횡재도 만났습니다. 바로 쑥입니다. 이거 많이 컸는데? 아, 저 분간이 잘 안 돼요. 모르면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보면 아시는구나. 이런 게 그래도 너무 빨리 나와줘야 나한테 잘못 걸렸어. 어떡해. 애쓰네. 그리고 많이 캐셨어요, 그래서? 응, 이 정도면 이제 국 끓일 수 있어. 둘이 먹을 거. 다 부족함 없이. 잠깐 새 바구니가 수북해졌네요. 상추 샐러드인데 이제 풍상 여기다 놓고. 부부의 점심 시간. 오늘 메뉴는 김성숙 씨의 특기 산채 밥상입니다. 레시피도 없이 척척 해내시는 걸 보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촬영하고 막 그럴 정도는 못돼. 그냥 내가 집밥처럼 빨리빨리 못하니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손으로 하잖아요. 아니 가위로 하잖아. 칼로 썰어야 되는 걸. 그래서 이렇게 난 모든 걸 맛만 있으면 가위로. 되죠. 가위로 해. 가위로. 가위를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전혀 위화가 없는 거예요. 음식 안 해도 돼. 근데 자기 본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55 되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때 요리를 배워서 이 정도는 해.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웃어. 내친 김에 보물창고까지 공개하시겠다는 김성숙 씨.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긴 곳엔 웬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야말로 1년치 농사가 담긴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한가득이네요. 어머니, 뭔가. 이게 다 뭔가요? 이게 5월 13일, 아니 5월 3일 날 채취한 취나물. 아. 그 취나물 여기다 이제 다 보관한 거예요? 아, 이게 까먹으실까 봐. 5월 3일 날. 아, 5월 3일 날 이렇게 취나물. 대단하신데요. 얼려놓은 나물들이며 직접 따서 담가놓은 매실 장아찌까지. 1년간 밥상을 책임질 먹거리들이니 보물이 많네요. 이거 외에는 우리 충분해. 예,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양. 아,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두릅 나오지. 버섯 나오지. 버섯 나면 생버섯도 잘라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밤나무 있지. 밤나무도 심은 거야. 남편이 갖고 저 밤 떨어진 걸 이제 자랑하실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나 부러운데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신가 봐요. 바삐 뛰어가시더니 어느새 점심 준비 완료. 봄냉 가득한 진수성차? 부부의 점심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정갈하네요. 봄나물이야말로 밥상 위에 보약이라는데 이게 바로 보약 밥상이네요. 요즘 거 제일 맛있지? 조금 지나면 못 먹어. 조금 일찍 나온 햇쑥으로 또 국을 이렇게 끓여서. 지천에 널린 봄나물로 차려낸 한 끼. 이것 역시 시골 사리의 재미입니다. 완전히 시골의 그 정취, 그다음에 시골 사리의 재미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것 같아.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하는 말이고 가슴으로 나오는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 뭐든지 겪어봐야 그때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좋은 것 같아. 1년 내내 보약 먹는 거지 뭐.
왜 제철 나물도 제철에 나오는 걸 주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봄에가 제일 풍성하죠.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기도 하죠. 강산도 변한다는 네. 10년의 세월. 화천에서 보낸 부부의 10년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캐나 커피로. 점심을 먹었으니 커피 한잔 해야겠죠. 오늘도 역시 네, 식사 후 디저트 준비는 명재승 씨의 몫입니다. 원두 사다가 숯불로. 딱 봐도 예사 솜씨가 아닌 듯합니다. 커피 한 잔에서도 프로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사실 명재승 씨는 아내의 권유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한 진짜 바리스타입니다. 전문가시네요. 재능 부자입니다, 정말. 뭐 하루 종일 조금씩 내려서 이렇게 먹어. 둘이가. 그럼 어머님은 요리하시고 어머님은 커피 내려주시고. 그렇지. 이제 이 나이에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 내가 꼭 필요한 거 궁금하고 내가 혼자는 실력은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가서 배우지. 한 1년 배우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 말이 쉽지 쉽지 않거든요. 알고 먹는 거 하고 모르고 먹는 거 정말 체겠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에도 대충은 없는 부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좋네요, 정말. 문득 궁금해지는 이 부부의 꿈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즐거움을 찾고 욕심부리지 않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하나 있고 기둥이 하나 있고 하루하루를 늘 지금처럼 감사하고 그다음에 산에 가면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해보네요. 낙원이라는 게 멀기만 한 건 아닌 듯합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어디든 삶의 낙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싫다고 말을 할 때야